하고 있습니다. 좀 지스칼테스가 승리가 깨끗 비어버리는 우리 선수로만큼 이렇게 죽은 상황이에요. 자신과 주주 쪽이 바짝 움직이고 있습니다. 표승주 쪽으로 정지훈 시간차 18-22 김현진의 서브 오른쪽 이동인데요. 수비가 안 되고 있군요. 자 반전 기회. 자 오픈. 자 길게 펼쳐주는 서브 수비가 됐습니다. 괜찮다. 김현진 선수는 후사나 선수 쪽으로 플레이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죠. 이거 서브를 합니다. 그대로 밀어주는 공격인데 이준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왼쪽 파이커! 자 오늘과 4-11 김상의 서브 시간차 성공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모습을 봐서는 이소영 선수가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을 보이죠. 자 윙스파이크 공격이 많았던 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박정화 다시 한번 언더바드 잡고 있는 주에스 칼텍 시간차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탄이 석동을 캥! 김탄이 선수도 이번에 작정하고 줬는데 또 이소영 선수가 정확하게 플레이를 믿고 있었죠. 표승주 지역으로 정기훈 시간차 성공! 표승주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 스파이커! 팀도 선수도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이성훈 감독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팀의 순위를 생각해보면 적극이 많았던 그런 양팀의 순위였습니다.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자 남지현 박정환 스파이크 11-4입니다 자 맥마원 자 그대로 상단 넘겼고요. 다시 한번 시간차 경기를 맞아서 많은 VIP들이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